두 분 몇 시에들 주무셨습니까? 4시 45분에 잤습니다. 아, 45분까지 기억하십니까? 분석을 해가지고. 예. 페이스북에 막걸리 올리셨던데. 아, 저요? 예. 아, 예. 그것도 조사를 하십니까? 예,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뭐 그런 측면으로 흘러간 것이 정말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예. 맞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투표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비호감 프레임은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건 아니고 예. 언론하고 각 정당에서 만든 게 아니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 정강이나 예. 또는 보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 두 번째는 조직력과 관련해서도 그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다. 예. 허영진 이제 국민의힘 부담이라는 게 죄송하지만 예. 이번 선거 제주도에서만큼은 이제 예. 선거는 확실히 민주당이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주도의 선거도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과는 이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서 네. 대정은 뭐 영어교육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영어교육도시 오시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예, 예. 주로 강남 3구기 때문에 아. 서울의 서초 서초 그러한 예. 분위기들을 반영해서 아마 대정 예상과는 달리 예. 되지 않았나. 예, 시사 전망대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두 분 다 얼굴이 푸석푸석하십니다. 부상일 변호사 제주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몇 시에 늘 주무셨습니까? 4시 45분에 잤습니다. 아, 45분까지 기억하십니까? 네, 분석을 해가지고. 예. 저는 그냥 한 5시쯤? 어. 네, 5시쯤 넘어서 잔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하네요. 저도 4시 넘어서 잠들었으니까. 페이스북에 막걸리 올리셨던데. 아, 저요? 예. 아, 예. 그것도 조사를 하십니까? 감시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예. 보면서 아니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됐던 선거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여서 아마 밤새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분께 이거는 한번 여쭤봐야죠. 그냥 대선 관전자로서. 그렇죠. 관전자로서의 소감 한 말씀씩 먼저 일단 짧게 좀 듣고 시작을 할까요, 변호사님? 예. 승리하신 분 먼저. 아, 승리하신 분이요. 예. 제가 승리한 건 아니고 제가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승리를 한 거고. 예. 전체적인 관전평은 예. 참 그 아프게 지적을 받는 것이 예. 이번 대선이 비호감 선거였다. 예, 예. 그리고 배우자들의 뭐 여러 가지 리스크나 뭐 그런 측면들이 또 한 번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선거에서는 볼 수 없는 방식의 예. 이제 선거 운동들이 또 있었죠. 상대방 표를 깎아먹는. 예. 뭐. 네거티브는 사실 그 박빙일 때 예. 뭐 나타나지 않 굉장히 중요한 선거 전략 중에 하나여서 예. 그걸 이제 우리가 그런 건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달리 예. 늘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긴 한데 이번 선거는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뭐 그런 측면으로 흘러간 것이 정말 예. 제가 볼 때는 가장 안타깝고 아쉬운. 예. 그에 비해서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여의도 정치를 하지 않은 두 대통령 후보가 예. 1등, 2등 후보로서 끝까지 접전을 벌였고 예예.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의 직업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결국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예. 그거는 우리 정치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이죠. 예. 네. 그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이유가 인재의 그 운용 폭이 예예. 더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승리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짧게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유 있게 하시네요. 자, 강호진 센터장님도 같은 시간 쓰셔도 됩니다. 예, 저는 뭐 패배자는 아니니까요. 예. 우선은 비호감 대선은 맞긴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상당히 열심히 투표하셨다. 이렇게 보여지고 해서 비호감 프레임은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건 아니고 예. 언론하고 각 정당에서 만든 게 아니냐. 변호사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건 다만 선거운동 과정에서 예.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책이나 비전을 놓고 다툰 게 아니라 이제 네거티브한 내용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예예. 사실은 우리가 투표 현장에서도 도대체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했는지 상당히 좀 의미 남는 그런 좀 아쉬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국민들이 결정하신 거니까 예. 예.
당에 승복하고 예, 새로운 대한민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들이 선택했다고 했는데 사실 0.73% 차였나요? 예. 예. 그렇죠. 예. 굉장히 초박빙이었습니다. 뭐 어쨌거나 비호감 선거이긴 맞는데 그것은 맞는데 국민들은 그 안에서도 최선의 선택을 다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샘플장이었으면. 그렇죠. 예. 자, 이번에 저도 참 재밌게 봤던 것이 출구조사가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나라는 예. 부분이 있었고요. 여론조사 우리가 그동안 참고해왔던 여론조사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주 이 시간에 여기서 두 분과 함께 이제 예측을 좀 해봤었는데 부상일 변호사께서 맞추셨습니다 결국. 뭐 맞추었다기보다는 예. 저의 바램을 얘기한 것이 더 컸죠. 네. 아니에요. 근데 저기 강원진 센터장님도 아 그 바람 그때도 바람이었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예측이었던 거고 예. 맞췄다 예. 하더라도 예, 예. 중앙로 땅값 비싸가지고 예. 점집은 안 됩니다. 예, MBC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예, 예. 아, 그 지난주에 예언을 하면서 만약에 센터장님께서 맞추시면 중앙로에다 이제 점집을 차리시겠다 뭐 그 얘기를 했었고 변호사님께서는 혹시 또 손을 또 거시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었고 자 어쨌거나 근데 사실 저희가 이거는 뭐 이제 저희 방송을 통해서 그냥 잠깐만 언급하고 가려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카톡을 했었거든요 어제 밤에 저희 셋 작가님까지 넷이서 카톡을 했었는데 네. 그 서로 이제 예측하고 이제 나오는 정보들 막 종합하고 했었는데 변호사님께서 0.8% 차이로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다라는 그 예측을 어제 한 9시, 10시쯤 하셨나요? 아, 11시 반쯤. 11시 반쯤 하셨나요? 네. 그게 거의 정확히 맞아 들어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풍부하게 있느냐. 예, 예. 그리고 또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법들. 예, 예. 그거는 결국은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예. 좀 맞는 것들이 좀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랄 만큼. 예, 예. 아, 이거 데이터죠. 센터장님한테도 좀 주시지. 예. 아, 그 데이터가요? 네. 뭐 같이 앉아가지고 했으면 예, 서로 예. 의견도 나누고 하면서 더 정확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 딴 데 넘길 생각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예. 뭐 어제 일단 투표율도 굉장히 높은 선거였었고요. 77.1% 전국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보니까 36.9% 이것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어제 그 개표 초반에는 사전 투표가 먼저 개봉이 되면서 네. 이재명 후보가 당선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다가 이게 점점 이제 뒤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그런 데이터까지 다 취합을 해서 그 분석을 하셨던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엄청나게 높게 참여율이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사전 투표율에서 이 두 후보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그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데이터였죠, 예. 그게. 예. 근데 그게 그 우리 블랙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는 여론조사 예. 내용을 공표할 수 없는 그 기간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저께 비로소 그게 풀렸어요, 족쇄가.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자, 이제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뭐 이건 다들 이제 분석을 다 하고 있는데 뭐 국민들의 마음이 이제 여기 표출이 된 것이고 비록 그 근소한 차이긴 하나 윤석열 후보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선인으로 만들어 줬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승리의 요인은 어떻게들 판단을 하고 계신지 센터장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할까요? 우선은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해서 예. 국민들이 상당히 이제 반응을 많이 해주신 거고 또 전체적인 투표 결과는 결국 서울이었는데 예. 서울의 이제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 예, 예. 결집을 했고 또 뭐 경기도는 조금 이재명 후보가 앞섰지만 인천도 약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고 나머지 충청도 좀 무너지면서 예. 전국적인 판세가 아주 박빙이지만 예. 유성일 후보 손을 들어준 게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서울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도 항상 서울은 중요한데 서울 사람이 아니라 가지고 예. 자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초박빙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한두 가지 원인을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자도 오늘 국민만을 보고 예. 간다는 취지의 이제 발표를 하고 예. 또 통합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더 강조를 했던 이유인데 예. 결국 어떤 특정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그 투표율과 그 뒤에 득표율을 보면서 판단했던 것은
코로나19에 확진을 받은 사람과 격리 중에 투표하신 분들, 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승리에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두 후보의 비전이다 뭐다 여러 가지 것들은 항상 녹아들어 있는 것이고, 예. 예, 투표 당일날, 예. 투표 당일날 투표해서 0.74%인가요? 예. 3%. 예. 예. 73%의 차이로 승리를 하게 된 그 진짜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고통받는 분들이 예. 정권 교체와 관련된 그 분위기와 같이 예, 그 이렇게 버무려졌다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예. 그렇게 되면서 아주 박빙의 승부를 가른 것 같습니다. 선거 마지막의 분위기는 절박함이 예. 사실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자를 오는 거를 보더라도 근데 그 아까 확진자분들 예.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바뀌었다는 건 조금 아직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거는 그 예. 지금 그 중앙선관위의 선거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예. 그분들을 구분해가지고 나온 데이터는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언론 3사나 뭐 또 뭐 그 종편에서 예. 따로 한 출구조사 결과 예. 그 결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투표한 그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빠져 있는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그걸 자체적 취지입니다. 보정을 예. 하셔서 이렇게 분석한 예, 예. 결과가 이렇게 났다는 예, 예. 말씀이신데. 저의 주장은 아니고 어제 그 방송 3사 분석한 거 보면 예.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 가운데 예. 대부분 이재명 후보를 찍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예. 데이터를 보면은 상당수가 또 윤석열 후보 지지한 분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표심도 의외로 좀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죠. 예. 저는 양측 지정이 다 총 걸기 해가지고 예, 예. 싸우고 있었는데 예. 어저께 발표한 내용이 보면은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당이 자기 자신들의 예. 이제 어떻게 말하면 집토끼들을 예. 아주 정확하게 카운트 못하면서 예, 예. 마지막에 좀 밀린 게 아닌가. 절박함이 있었지만. 예. 그 원인은 결국 다 부동산을 꼽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근데 부동산도 표심에 영향은 있는데 예. 사실은 서울 부동산 문제는 예. 그 표심 때문에 항상 거의 뭐 국민이 다 이겨왔었거든요. 강남 3구에서 민주당 이겨본 적도 없고 해서 예, 예. 그건 사실 제가 보기엔 언론이 만들어낸 좀 프레임이 아닌가. 아 그래요? 왜냐하면 부동산 올라가면 또 올라간다 뭐라 하고 예. 떨어지면 떨어지면 뭐라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 강세였던 서울 지역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강북 예. 쪽에. 근데 그 지역들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좀 우세하게 나왔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 이후에 예. 서울시 내에서는 민주당 쪽이 더 우세한 지역이 압도적이었는데 어제 투표 결과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이 예. 다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지역으로 돌아선 곳들이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광진이나 도봉구 정도 그런 데 그러기도 있고요. 뭐 동작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예, 동작 같은 경우에도 국회의원이 다 이제 민주당 쪽인데 거기도 이제 높게 나오고 예. 용산은 뭐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이지만 그 지지하는 그 정도가 훨씬 더 높게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의 영향이라고 표현을 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는데. 예. 그 결국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계속 녹아 있었던 거죠. 투표 성향에 계속 녹아 있었고 막판에 약간의 차이로 승리를 거두게 된 또 다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예, 예.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은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예. 선거 며칠 앞두고 나서 이제 건축 규제 완화를 또 발표한 게 있거든요. 네, 스카이랜드 좀 예, 예. 크겠다 하셔가지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뭐 좀 이해되긴 예. 하지만. 예. 자, 뭐 우리 직후기 때문에 앞으로 양당에서 또 그 백서도 또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관련해서 예, 여러 가지 분석들이 예. 나올 텐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1부 마치기 전에 아직 좀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우리 이제 제주 투표율 좀 분석을 잠깐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득표율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47.83%, 윤석열 48.56% 이렇게 나왔는데 제주도 전체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2.59%, 윤석열 후보가 42.69%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제주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온 이유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예, 예. 아픈 부분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 아픈 부분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은 국민의힘의 제주 상황을 보면 예. 도의원 수도 압도적으로 열세에 있고 예. 또 도지사께서 중간에 이제 사퇴를 하셔서 예. 전체적인 국민의힘의 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정책 전강이나 예. 또는 보수 정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 그 두 번째는 조직력과 관련해서도 그 좀 밀리는 부분이 있었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표심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이란 건 우리나라 예.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의 표심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결과가 이번 제주의 투표 결과, 저기서 그 득표율로 나타난 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센터장님께서는요? 권력을 민주당이 이제 차지하는 건 맞는데, 예. 허양진 이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께 죄송하지만, 예. 이번 선거, 제주도에서만큼은 이제 예. 선거는 확실히 민주당이 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선거 캠페인이요? 선거 캠페인도 그렇고, 예를 들면, 지지 선언을 한 횟수도 보면은 예. 거의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5배 정도 되고요. 아, 예. 진짜요. 언론에 메시지 뿌리는 것도 예. 되게 많았죠. 같이 하긴 했지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유세도 사실은 좀 더 약간 뭐랄까 좀 더 좀 젊은 분위기로 예. 해서 했던 게 이제 거리에서는 민주당을 합쳐서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예, 앞서 맞습니다. 그 많이 아파하셨잖아요. 중간에 예, 예. 계속 마, 그 예.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어떤 예. 일이든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 국민의힘의 제주도당이 선거를 치렀던 경험이 많지 예, 않으신 예. 지도부가 선거를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을 남겼던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 선거는 어차피 선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 새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새를 보여줌에 있어서 준비 기간이 충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결과를 내셨다면 예.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분들의 이제 노고를 치하할 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긴 집은 다 그래도 훈훈하게 좀 얘기들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뭐 이기면 어차피 저희가 한 표만 이기면 되는 선거니까. 그렇죠. 냉정한 생각. 한 표라도 이기면 이동해서는. 참 그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승자 독식이잖아요 거의. 네 맞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한 표만 더 가져가도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가 재밌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심상정 후보가 제주도에서 3.35%를 얻었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전국 최고입니다. 그렇죠. 예예.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후보 두 분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차이가 52.59대 42.69인데. 이것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비율이 좀 다르긴 합니다. 많이 다르죠. 예, 예.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보도 나오는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제주도에서 이긴 지역이 딱 세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43개 읍면동 가운데 예. 예. 서귀포 저기 대정하고 예. 표선하고 성산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2부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제2공항과 관련된 그런 민심들도 여기에 좀 많이 녹아들어 있다고 봐야 되죠. 예. 현실적으로 그런 여론들이 반영된 것 같아요. 예. 예. 지역 내 여론들이. 예. 그 성산이랑 예. 예. 대정은 좀 판단해봐야겠지만. 예, 대정은 뭐 영어교육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로 영어교육도시 오시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예, 예. 주로 강남 3구기 때문에 아. 서울의 서초. 서초. 그러한 예. 분위기들을 반영해서 아마 대정 예상과는 달리 예.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제주도의 선거도 과거의 전통적인 부분과는 이제 많이 바뀐 부분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이 좀 느껴져서. 예, 심지어 좀 더 애월 같은 경우에는. 예. 과거에는 읍면 지역이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압도적으로 예. 예, 이재명 후보가 앞섰던 지역이고요. 맞습니다. 예. 아라동도 사실 가장 최대치로 이재명 후보가 56%, 유동열 후보가 37%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 확 달라진 그 예. 선거 결과들을 보여주겠습니다. 또 이 지금 말씀하신 그 총 결과에 예. 영향을 미친 부분들을 또 살펴보면 예. 사전 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상당히 많이 뒤지게 나오고요. 본투표를 예. 깠을 때는 예, 예. 의외로 네. 읍면 지역인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제주 도내에서요? 도내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전투표에서의 표 차이가 예. 본투표함을 개봉해가지고 이제 그 개표를 했을 때 예, 예. 그때 쫓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 경향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전 투표가 제주도에서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아, 그 부분은 반론이 있지 만 나중에 2부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 조절도 하십니다, 우리 센서님께서. 그만하러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 얘기는 이제 2부에 분명히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또 지방 선거가 남아 있는데 네. 굉장히 큰 부분이고 각 정당에서 이번 대선을 바탕으로 해서 또 캠페인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중요한 분석들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강호진 센터장님의 말씀대로 잠시 광고 듣고 2부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